예수님, 오늘은 5월 11일 부활 제5주간 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코니온에서는 다른 민족 사람들과 유다인들이 저희 지도자들과 더불어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괴롭히고 또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였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 일을 알아채고 리카오니아 지방의 도시 리스트라와 데르베와 그 근방으로 피해갔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리스트라에는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앉은뱅이로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다. 그가 바오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그를 유심히 바라본 바오로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고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군중은 바오로가 한 일을 보고 리카오니아 말로 목소리를 높여 신들이 사람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바르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오로를 헤르메스라 불렀는데 바오로가 주로 말하였기 때문이다. 도시 앞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사제는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문으로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제물을 바치려고 하였다. 바르나바와 바오로 두 사도는 그 말을 듣고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느님께로 돌아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하느님께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좋은 일을 해주셨으니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와 열매 맺는 절기를 내려주시고 여러분을 양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겨우 말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이스카리옷이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겠다니 무슨 까닭입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사랑과 계명은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를 떠올려 봅니다. 자신은 아파도 상대가 건강하기를, 자신은 슬퍼도 상대가 웃기를 바라는 일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위하여 더 움직이고, 더 살피고, 더 챙기게 됩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고, 사랑은 그렇게 애틋한 습관으로 서로에게 남습니다. 계명은 지켜야 할 의무 규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일구어진 습관입니다. 거창한 이벤트를 준비해서 사랑을 일구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의 습관적 체험 안에서 사랑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노력을 통한 자기 개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연습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냅니다. 삶이 곧 사랑이고 사랑이 곧 계명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주위 환경이 달라도 서로의 관점과 사상이 엇갈려도 어쨌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모두들 마음 편히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그 터가 때로는 우리 집일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다시 하루를 살아갑니다. 참 외로운 일이죠. 참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세기 마렵 기다려지던 메시아께서는 오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증언하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거의 죽어가고 의지할 데 없어 헤매는 신앙인이 나약해졌을 때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과 어쨌든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으로 성령을 소개합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신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생히 들려주시는 역할을 도맡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쨌든 살아내기였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살아내었으면 그만큼 사랑한 것이고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어제 주일에 시간이 돼서 옛날 명작 극장을 다시 한번 쭉 보았어요. 여러분 혹시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여우기와 대치가 나오는, 최대치가 나오는 그 드라마 기억나세요? 네.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 저는 학창 시절에 어렸을 때 본 것 같아요. 근데도 그 여운이 너무 가슴에 오래 남았었고 너무 재미있게 본 드라마였어요. 그리고 드라마를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그 아픈 역사를 다시 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그걸 다시 봤는데 그 감동이 다시 밀려오더라고요. 아마 그 시대에 TV가 있으셨던 분은 거의 시청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주인공 여우기와 대치, 최대치 그두 남녀 간의 사랑을 중심으로 시대 상황의 배경, 여우기가 일본 위안부로 끌려가고 또6.25 전쟁을 맞고 또그 안에서 이별의 아픔을 겪고 다시 만나고 하는 과정. 거기서 두 사람의 삶의 목적은 서로 다시 살아서 만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악착같이 살아남는, 그래서 결국 만나고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드라마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신부님께서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과 계명은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쨌든 살아내어야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쨌든 살아가라. 이기 때문에 그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들이 그 힘든 시기를 정말 서로를 만나기 위해서 참아내고 버텨오고 정말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도 힘든 상황이더라도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쨌든 전쟁 같은 하루를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 시대보다 지금의 시대는 정말 훨씬 더 살기는 편해요. 그때는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총알이 나에게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또 기아와 가난 속에서 허덕이는 그런 삶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또 각자의 또 힘든 걱정도 있고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살아가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상보다는 정말 더 살아가기는 편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살아내어야 합니다. 전쟁 통해서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고 또 서로를 만나기 어떤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삶의 끈을 놓지 못했던 것 같은데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희망이 있기 때문에 힘드신 상황에 있더라도 어쨌든 오늘 하루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또 살아가시는 희망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잘 살아남으시기를 어쨌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또 하느님을 만나는 하느님의 집에 갈수 있도록 도달할 수 있도록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